저희 형이 저희 안녕하세요. 국가대표 품을 줬어. 안토일이에요. 나 동일 여기 왔지? 여기 있습니다 형님. 들어갈까요? 아 먼저 들어가시죠. 이걸 피로 나와도 되나? 아 네. 그럼요 형님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. 혹시 미안한데 그 초록 매실에 있는 좀 예 형님 고맙다. 네. 아 이제 컵을 따라와야 돼. 아 예 형님 아, 예, 형님. 고맙다. 아, 백화점 가지. 가시죠, 형님. 같이 가시면 어떨까? 아니야, 민경이가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, 저도 쇼핑. 아니야. 너는 그래도 좀 많이 샀으니까.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. 저 앨범만은 아무것도 못했는데. 많이 곤란해, 그런 건. 그래? 우리는 정확히 얘기했잖아. 집에서만 이렇게 아는 사이고, 밖에 나가면 내가 모른 척 하라고. 누누이 얘기했잖아. 몇 번째 얘기하는 거지.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 거야. 친구들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아봐서 아는데 서열이 좀 확실해야 돼, 그렇지? 밀러님은 이 집안에서 서열이 어느 정도 돼요? 뭐 깍두기라고 볼 수 있어. 사실 서열 전쟁에 끼지 않게. 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민경이가 또 돈은 많기 때문에 약간 친구비 내면서 민경이가 어디서 좀 타시고 그럴 땐 좀 더 버텨. 너 하나 커프티네? 어? 강할 거 같은데. 저것도 네네. 옷은 왜 사는 거냐? 왜 지금 공포에서 운동화 입었죠? 아니 운동화 할 때랑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걸 입고 다니진 않잖아. 아니 그래도 뭐 찍는데 좀 이게 아 운동하는 거잖아. 알았어요. 쌍디 한번 보여주면 안 돼? 쌍디? 아 근데 쌍디는 이거 보여주면 반하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. 디아비지 한번 가자. 보여드려요? 네. 아. 이거 하면 나 뒤엔 거의 그냥 아, 보여드릴게요. 디아블 전부. 우와 씨. 우와 으악! 으 근데 이걸 바로 컸다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좀 오래 안 보신 거 같아. 원래 이렇게 하면 빠져야 되거든. 목이 그냥 묻었던데? 나 완전 당황했어.